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뉴욕 증시에 함께 올라탔던 게 유럽 쪽 증시였잖아요. 근데 최근 유럽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포인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 유럽 의회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뷰로 보고 계실까요? 뭐 사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는 그 뉴욕 증시와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중도 세력이 과반 의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뜯어보면은 극우 세력의 비중이 16.7%에서 18.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조금은 배척을 받던 극우 세력이 이제 확실하게 그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유럽 의회의 선거 결과에 어떤 이제 좀 원인들을 꼽자면은 이제 불만이 이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오랜 저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하고 성장률이 격차가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 압박이 유럽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여기서 파생된 에너지 공급 불안. 러시아 이제 뭐 송유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라든가 또 이제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번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중요한 건 프랑스죠. 결국 이제 이게 프랑스로 확대가 되면서 사실 프랑스만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유럽 의회 선거 결과에서 그 마리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RN이 32%의 득표를 기록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인 르네상스당이 15%였거든요. 두 배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위의식을 느끼면서 이게 이제 그 조기 의회 예산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그 극우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승부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프랑스의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이게 좀 그 크게 좀 그 확산되는 모습이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극우 세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30세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한다든가 또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어떤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이 채권금리를 일단 급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우려되는 상황은 마치 이제 그 영국이 그 EU를 탈퇴하면서 브렉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가 만약에 향후에 만약에 이제 그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 이제 EU 개혁을 주장하면서 진짜 그 유로존의 결집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사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에서 이제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데 사실 극우 세력의 스탠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뭐 못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그 EU의 결집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조금 이제 그 경제적인 취약 점을 드러냈던 국가들,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금리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지금 6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반감이 되고 있죠. 뭐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경제가 안정화된 국가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그런데 뭐 말씀드린 뭐 그리스, 이탈리아 또 이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의 어떤 그 수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희석되는 그 국면이 길어질수록 유로존 전체가 이제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면서 조금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뭐 이제 유럽의 유로존의 어떤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장에서도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악재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로 더 이제 확대가 될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거고,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역시 환경 관련된 산업이죠. 이제 어떤 녹색당으로 우리가 대변되는 이런 그 정치 세력의 악화가 되면서 뭐 탈탄소, 친환경 이런,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이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좀 그 영향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방산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개별 국가의 어떤 방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또 지금 그 방산 지금 또 이제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에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이게 방산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 간에 좀 이런 그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유럽 증시 연일 지속적인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들은 어디가 될지,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될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 안에서도 방산 쪽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나 탈탄소 쪽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유럽 증시가 연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인플레 완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준들이 또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높아지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그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제 연준이 그 금리 인하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이제 뭐 정책 결정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월 장이 지난번 이제 FOMC에서도 사실 전도표만 놓고 오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1회의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파월 장의 어떤 발언들을 잘 뜯어보면은 전도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낮아졌다. 이런 쪽에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뭐 2회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뭐 결론 내기보다는 좀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맞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밤에 이제 그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더 이제 그 기대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가 이제 좀 그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시가드 소비 심리 지수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소비 사이클이 확실히 좀 이제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이제 워낙 그 물가는 올랐는데 어떤 그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가 지금 약화가 되고 둔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물가, 고용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소비인데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 물가는 좀 잡히고 있고. 고용도 조금씩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은 조금은 이제 균열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소비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이제 우호적인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젯밤에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연준 의원들의 그 말의 뉘앙스도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을 다 보면서 조심스러운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물가 또 이제 그 고용
또 그리고 이렇게 소비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어떤 연준의 그 금리 인하를 이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작용을 한다면은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결국 뭐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점도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연준의 어떤 결정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도표보다도 실질적으로 계속 실시간 확인이 되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일단 5월 한 달 동안만 놓고 봤을 때 모든 인플레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1분기랑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조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도 그렇고 결국 금리 인하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하더라도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요. 9월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6월, 7월 이런 지표들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만약에 어떤 연준의 그 이런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뭐 연준도 좀 의외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 안에서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연초부터 보여왔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다시 한번 3%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시총 1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빅테크의 상승력이 엄청 났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간밤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뉴욕 증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엔비디아가 쉬면은 다른 쪽이 올라와요.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올라와 주면서 또 시장을 이끌고 네. 어제는 이제 애플은 쉬었단 말입니다. 애플은 쉬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하고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엔비디아 한 종목의 어떤 시세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어떤 이런 시세가 좀 확대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이 이제는 시장을 확실하게 이끄는 그러한 어떤 그 장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 그 나스닥 지수가 있었고 S&P도 그렇고 신고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러한 그 성장주들, 빅테크들의 강세에는 배경에는 이런 그 AI 수혜라든가 이런 쪽에 낙관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익 모멘텀의 약화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어떤 종목들의 이런 주가의 퍼포먼스에는 AI의 성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히 순이익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올해 워낙에 이제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조 효과라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올해 뭐 100% 200%가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런 성장세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저 효과를 감안을 해야 되고 설사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성장주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보면은 과거 10년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 자체는 그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더라도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방어주라든가 이런 섹터들보다는 순익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사 조금은 이제 이런 성장성이 그러니까 말로 100% 성장하던 것이 50%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섹터들보다는 뭐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다. 결국 이익의 측면만 놓고 보면은 성장주의 입지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뭐 우려는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이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워낙 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온 만큼 내년 돼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 시장에서 빅테크를 배제하고 우리가 시장 평가를 하긴 어렵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의 이러한 분위기 사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랑 코스닥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단에서 이런 빅테크, 뭐 삼성전자나 특히 SK하이닉스 힘을 입어서 2,8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이 될 것 같은데 6월 안에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시장은 조금 엇갈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게 그 우리 증시는 지금 조금 그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유동성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어제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형주들이 이끄는 장이 나오면은 이런 형태의 장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개별 종목들 또 이제 테마들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 자체가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정된 쪽에서의 상승이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 게 어떤 그 수익률의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도체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위에서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800을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상승, 박스권의 상단을 높이는 이러한 시도. 그러니까 전고점, 2779가 지금 이제 고점인데, 2779까지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노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수급의 한계는 분명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좀 한 차례 올라주면서 지수의 어떤 그 레벨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종목들의 어떤 키 맞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안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텐데 결국 이제 지수가 어떤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다면은 그런 종목들도 좀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종목에 문제만 없다면은 네. 아마 그러한 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뭐 이제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부각되고 있으면 밸류업 이슈 이런 뭐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재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A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환경이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수는 뭐 시장은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이제 그 부각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 한 주만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이 있었는데 골고루 오르는 장세가 비로소 연출이 됐을 때 우리 증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한 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전략 함께 세워주신다면요. 사실 뭐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게 좀 이제 그 시소 게임이에요. 이제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역발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르는 종목을 잘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오히려 한쪽이 오르고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이 다음 날은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그런 흐름들의 어떤 역발상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내에서는 최근에 부각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고점을 뚫고 쉬었다가 또 고점을 뚫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투자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그럴 때 어떤 그 눌림목을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이 올 때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